성김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11지파의 근로가 있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또다시 이 레위 지파에게 수세한다는 것은 세금을 걷는다는 것은 이런 측면에서는 이중과세라는 거죠. 예. 왜냐하면 예. 조금 제가 말씀 좀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외국의 경우에 보면 주로 이제 이런 논지가 오늘 보는 말씀 보니까 제가 이제 이미 다 나왔던 말씀들이 많아요. 보니까 자료에도 있고 한데 외국의 경우도 보면 주로 사실은 외국에는 텍스 안 내는 성직자 없다 이렇게 그냥 이야기하는데요. 사실상 외국에서는 그냥 텍스를 냅니다. 성직자들이. 그러면 그들이 받는 그 사례는 어디에서 나온 거냐? 사실은 많은 경우에 구라파나 이런 데서는 국가서 주는 것입니다. 국가서 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교인들이 11조를 내서 그 가운데서 사례비를 주는 것과 외국 교회에서 국가에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철치 텍스라는 것, 교회세라는 것을 걷어가지고 예. 그 가운데 일부를 교회를 유지하려고 이건 왜냐하면 정교 분리가 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이것은 이제 훨씬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들의 법학적 기원을 더해서 그슬로 올라가 봐야 됩니다. 왜 외국에서 그렇게 안 그러면 아까 이야기 조세 불공평 이야기 이런 말 나오거든요. 일단 뭐 우리나라로 좀 돌아올까요? 외국에 얘는 좀 예, 다르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사실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특별히 이 성직자 사례가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런 그 연원이 있다는 거죠. 예. 이런 연원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다른 세금 다 내는데 이런 것이야말로 너무 핵일 논리고 예. 뭐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특별히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너무 핵일적인 논리고 다른 세금을 다 내면서 뭐 부동산 취득세, 양도세 뭐 이런 것은 경우에 따라서 조금 감안해주기도 하지만은요 이런 것을 다 내면서 왜 하필 이 세금을 안 내려고 하느냐 이런 측면이 있고 아까 제가 저 예. 교수님 한 가지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예. 아까 목사님께서 상당히 어려운 목회자분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상당수가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또 대형 교회 그 이제 높으신 목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죄송합니다만 사례비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느 정도나 네. 사실은 받으시나요? 지금 우리 목회자가 이제 기독교계만 12만 명 정도 있다고 이제 예. 추산합니다. 네, 가장 많이 받으시는 분들이 네. 혹시 얼마나 받으신지 아십니까? 네, 그것은 이제 알 수가 없고요. 네, 그것은 예. 그러나 가장 많이 받는다고 해서 그러니까 예. 그냥 어느 정도나 받으실까요? 일반 상식적으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목사님 아십니까? 뭐 어마어마하죠.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민망할 정도로 어마어마라 하시면 뭐 몇억, 뭐 몇십억 단위로 받는 분들도 계십니다. 1년에요? 그렇습니다. 몇십억을 예. 사례비로 받으신다고? 그렇습니다.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너무 과장한 거고 제가 조영기 목사님이 작년에 받았던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조영기 목사님이 한 분이 받으신 돈이? 그, 뭐, 제가 여기 다 공개하면 민망하니까 얘기를 안 얼마였습니까? 그냥 그 정도만 얘기를 하죠. 예. 뭐 개인적인 뭐 사례, 뭐 생활비니까. 문광부 등록된 목회자가 최근에 12만 4천 명으로 이렇게 집계가 되어 있는데요. 아, 뭐, 정확한 숫자는 아닐 거예요. 더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는데. 아, 기독교 전체적인 통계가 매우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대략적인, 이건 지난번에 이제, 지난 4월에 한국경제신문에 제가 기고한 내용입니다. 12만 4천 명, 약 12만 명 정도 중에서, 세법에 의한 어떤 납세 기준에 그 하는, 낼 수 있는 분들이 약 2만 명 정도일 거다. 이렇게 보고 예.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최하위계층이 한 2만 명 정도 될 거다. 극빈층입니다. 그건 뭐 수입 지출을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예. 그런 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그 후에 차상위계층이 약 4만 명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보죠. 최상, 최고층은 얼마나 되십니까? 그 2만 명, 세금을 낼 수 있는 분들이 한 2만 명 정도로 예.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하가 한 2만 명, 그 다음에 차상위계층이 한 4만 명. 그렇군요. 예. 그 다음에 이제 한 4만 명 정도는 이제 세금을 낼 수 있다. 예. 고정, 아니죠. 낼 수 없다. 그 다음에 고위 한 2만 명은 낼 수 있는데 환급받을 정도다. 이렇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것은 일반 그 언론에서도 한번, 대강 통계를 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만 명 정도의 목회자들이 세금을 낼 수 있는데 그것이 대략 얼마까지, 얼마 정도 될 것인가까지 그, 대강 내본 적이 예. 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정부 기재부에서 얘기를 하는 것은 성직자 납세 문제는 세수 증가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예, 원칙에 관한 문제라는 네, 거죠. 예, 원칙. 그렇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 2만 명의 목회자들에게서 얼마 정도씩 얼마 정도 평균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월 12만 원 정도 납부일 때는 240억 정도. 그 다음에 20만 원일 때는 한 500억 정도, 요 정도 된다고 보는 것이에요. 세수가요? 예, 예. 그 정도 보는 것인데, 그 외에 이제 뭐, 그 다른 것들은 우리가 좀 뭐 평균할 수